자, 경동여고 2학년 올림포스 부교재 진도 잠깐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바로 갈게요. 자, the best majority of companies, schools, and organizations measure and reward high performance in terms of individual metrics such as sales numbers, resume, accolades, 그 다음에 and test scores. 이렇게 일단 시작이 됩니다. 자, 엄청난 다수예요. 그러니까 회사, 그리고 학교, 그리고 조직. 얘네들은 이까지가 전체 주어 자리예요. 자, 그리고 메이저라고 리워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측정하고 보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를요? 높은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고 보상한대. In terms of 하는 거는 뭐뭐의 관점에서.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종의 어떤 증거 또는 근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매트릭스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개인적인 매트릭스 하는 거는 수치적인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수치적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 표시의 어떤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such as 뭐와 같은 판매 수치나 아니면 그 수상 경력이나 아니면 시험 점수나 뭐 이런 거와 같은 수치적 관점에서 측정하고 보상한대. 학교로 얘기할 것 같으면 시험 성적이 90 이상 나오면 뭐 상품권 줄게 뭐 이런 것처럼. 그죠? 노력을 보진 않잖아요. 그죠? 아, 이 근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자, 이 접근 방법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It is based on. 자, 이것은 그럼 아까 얘기했던 수치적 관점에서의 어떤 평가는 어디에 기반을 두더라? 하나의 어떤 믿음에 기반을 두는데, 이 기반이 어떤 기반이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학이 완벽하게 confirmed 했다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과학이 완전히 확인해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학이 완벽하게 확인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기반을 둔대요. 그럼 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왜 나왔겠느냐? 과학이 어떻게든 약간 좀 결과값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딱 드러나야 되는 것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결과가 그대로 나왔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기반을 둔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럼 다시 말하자면 어떤 문제예요? We live in a world.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산대. Survival of the fittest. 흔히 말하는 적자 생존의 원칙에서 살아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단어 시험도 통과 뭐 하면은 녹매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나가서 더해뭐 이런 것처럼 뭐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예 집 일찍 간다 하는 거하고 집 일찍 안 간다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teaches us. 그래서 그것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를 가르쳐 주느냐? Those with the best grades, or the most impressive resume, or the highest point score 이런 것들이 will be only ones라고 해요. Only. 여기 대문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강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최고의 성적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최고의 어떤 인상적인 이력서, 그 다음 가장 높은 어떤 점수, 이런 것들이 바로 유일한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원즈들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원즉 하는 말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할 유일한 사람들이다. 자, the formula is simple. 그런 어떤 공식은 간단한데요. 다시 말하자면, be better and smarter and more creative than everyone else. 자, 뭐가 되어라는 얘기입니까? 더 낫고, 더 똑똑하고,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라.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다. 하는 공식 내용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공식은요, inaccurate, 정확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점수 잘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그 내용을 다 알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thanks to new research, 새로운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압니다. 뭐를요? Achieving our highest potential, 우리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은 is not about survival of the fittest. 자, 여기 not이 들어갔고 but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적자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 할 말은 지금 여기서 나온 건데,
적자 생존이 아니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에 관한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당신이 driven 하는지, 그럼 여기서 driven 하는 말은 열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 당신이 연결 지을 수 있는가, 연결 지을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contribute, 기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benefit, 얻을 수 있는가, 이득을 뭐로부터? 네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의 생태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에코시스템이 생태계 한다고 해서 뭐 또 무슨 뭐 저 뭐야 먹이 사슬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의 어떤 환경, 사람들의 어떤 모습,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럼 이런 사람들과 연결도 짓고 이런 사람이 기여도 하고 그럼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얻게 되는 거, 얼마나 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쌤이 좀 해석을 잘못했는데 not just 한 건 여기서는 따로 두세요. 단지 뭐뭐가 아니라요. 그럼 또 나대의 법이죠. 그냥 나도니 버들수비가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울려서 일을 잘하는 능력이 결국은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7번입니다. 자, The psychology professor Dr. Kelly Lambert's research explains. 자, 심리학 교수인 닥터 켈리 램버트의 연구조사가요. 설명해 준대요. 그럼 앞에는 다 주어겠죠. 그럼 뭐를 해주느냐. Keeping, 유지하는 것. 즉, what she calls the fault-driven reward circuit.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부르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what은 지금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뒷구조는 지금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call 뒤에 명사 한 개 들어가 있으면 보통 목적격 보호로 뭐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 주도 보상 회로라고 그녀가 부르는 이것을 잘 engaged 하는 것이, 잘 engaged 됐습니까? 잘 engaged 한다 하는 얘기는 작동되도록 이란 뜻인데, 어쨌든 이렇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helps, 도와준대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을 daily challe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당신 주변에 있는 그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노력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이것이 잘 작동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환경, 여러분들 주변에서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도록 얘기하고, 또는 또 어떤 거예요? In your emotional life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하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이런 어떤 삶을, 감정적인 어떤 삶에서의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챌린지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삶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oing hands-on activities that produce results you can see and touch. 자, 잠깐 좀 내려올릴게요. 손으로 하는 활동들입니다.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는 건데, 그럼 뭘 만들어내는 것?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즉, 당신이 볼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다시요. 당신이 볼 수 있고 건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활동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보고 건드릴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을 생산해내는 이런 손으로 직접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 그래놓고 지금 짝대기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스카프를 뜨개질 하든, 아니면 처음부터 요리를 하든, 아니면 정원을 뭔가 좀 가꾸든 손질하는 거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동사 여기 들어갑니다. fuels 한대요. fuels. 그래서 보상 회로에 fuels 한다는 얘기니까 보상 회로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활성화시킨다. 그렇게 되면서 it functions optimally. 그러니까 그것이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보상회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회로. 알겠죠? 보상회로. 자, 그래서 그녀는 주장합니다. 아까 말했던 어디 갔냐? 그 사람이요. 램버트. 자,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The documented increase in depression among Americans. 자, 미국인들 사이에서의 우울감에 대한 문서화된 증가예요. 문서화된 증가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증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인들 사이에서의 우울감의 증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데 그런 어떤 증가들이 maybe directly 직접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With the decline of purposeful physical activity. 목적의식이 있는 물리적 활동의 감소와 연관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자, 물리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활동이라는 뜻이고 신체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울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일을 할 때 뭘 가지고? 우리의 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자, 그것은 증가시킵니다. 뭐를? The release of the neurochemicals, 신경화학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방출을 증가시킨다고 얘기해요. 우리 도파민 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파민과 관련된 거는 도파민이 증가된다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겁나 잘 되면서 쭉쭉쭉쭉 흘러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신체에서 도파민이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but the responsible for generating positive emotions 하니까 뭐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만들어내는 데에 뭐를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화학물질의 방출을 증가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면은 손으로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we work with our hands를 하나의 어떤 대명사로 묶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그녀는 또한 설명합니다. 뭐를요? Working with our hands. 우리의 손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데요. 뭐를 줘요? 더 나은 통제감을 줍니다. 뭐에 관해서 우리의 어떤 환경과 아니 우리의 환경에 관해서 더 나은 통제감을 주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연결감을 준대요. 세상에 대한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한 연결감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환경에 대한 어떤 통제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세계와의 뭔가 연결감 이런 것들을 더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요, 이러한 모든 것은 이거 사실 약간 조금 콤마 찍고 all of which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위치는 앞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사 두 번째입니다. 뭐를 쌓아줘요? 이 단어 별표입니다. 회복력. 뭐에 대한? 우울감의 시작에 대항하는 회복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생소한 단어로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단순한 빈칸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영영사전 뜻풀이로 쓰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온색한 거는 시작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시작이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ersonal Blind Spot입니다. 개인적인 맹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영역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visible 보이지만 but not to you,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죠. 딴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뭔가 단점이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단점인 줄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발달에서의 어떤 어려움, 즉 맹점에 있어서, 맹점에 관해서 발달상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발달을 왜 못하느냐?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네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like that area in the side mirror of your car 합니다. like는 뭐뭐처럼이고 그러한 영역처럼, 어느 영역처럼 side mirror에 있는 그러한 영역, 그러니까 어떤 side mirror? 당신의 자동차의 side mirror에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 선행사 잡고 where 관계부사 들어갈게요. 당신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트럭을 어디에서? 차선에서. 무슨 차선? next to you, 당신 옆에 있는 차선. 그러니까 당신 옆에 있는 이 차선에서의 트럭을 볼 수 없는 자동차에서의 사이드 미러의 어떤 그 영역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사이드 미러라고 있거든요. 그럼 사이드 미러로 해가지고 옆에 차가 이제 오는 걸 이제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트럭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근데 이게 사이드 미러에서는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이드 미러의 시선은 이쪽으로 가 있다라고 치면 차선은 이렇게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것처럼 개인적인 이란 맹점은 쉽게 오버루크드 되어질 수 있다. 이 단어를 일단 보겠습니다. 간과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왜 그럼 간과될 수 있느냐? 당신이 완벽하게 unaware,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를? 그들의 존재에 관해서. 그럼 그들의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맹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맹점의 존재에 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can be equally dangerous as well. 자, 그것들은 또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동등하게 위험할 수 있대요. 당연히 위험하겠죠. 트럭이 안 보이는데 옆 차선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빵 하고 난리 나겠지. 네가 보지 못하는 트럭? It's really there. 정말 거기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거기 있는데, 자, 그래서 또한 요거 잘 보세요. Saw all your blind spots이라고 지금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는 문장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주어 동사 지금 도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주어 동사 도치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어 동사 도치돼 있고 앞에 saw가 들어가기는 뭐뭐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당신의 맹점도 마찬가지입니다.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 당신이 그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잘 보세요. 약간 좀 구조가 이상한데요. 단지 당신이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것들이 당신을 run over,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당신을 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해서 당신이 그런 맹점을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this is where you need to enlist the help of others.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거, 뭐 하는 거? 다른 사람의 도움을 enlist 해야 된다. 그럼 enlist란 말은 보통 등재하다, 등록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구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를 구한다? 도움을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you have to develop a crew of special people. 당신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의 집단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히 말해서 특별한 어떤 동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Who are willing to hold up. 그 거울을 들고 있는 거, 기꺼이 들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Who not only know you well enough to see that truck. 그 트럭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잘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맹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가 그 맹점을 약간 조금 뭐 어떻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Care enough about you. 당신에 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뭐 하도록? To let you know that is there. 그것이 거기 있다라고 당신이 let know, 알게끔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발달시켜야 된다. 구해야 된다.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핵심 내용이 어차피 요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맹점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안 좋은 점, 아니면 자신이 보지 못하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본 수업 때 봅시다.